손 내밀면 잡힐 것 같은 커다란 구름, 그리고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볼수 있는 나라, 바로 몽골인데요. 이달 프란치스코 교황도 방문할 예정이죠. 살레시오의 국제 청소년 지원단이 최근 몽골에서 11박 12일간 봉사와 교류를 통해서 대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제 청소년 지원단과 함께 몽골에 다녀온 가톨릭 평화신문의 박민규 기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박 12일 동안 몽골에 다녀오시고 좋았겠습니다. 네. 네. 자, 국제 청소년 지원단이 몽골에서 이렇게 좀긴 시간 체험을 하고 왔는데, 국제 청소년 지원단은 어떤 단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될까요? 네, 국제 청소년 지원단은 살레시오회가 한국 진출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2003년에 결성됐습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에 동티모르와 캄보디아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방문해서 의료 지원도 하고, 집도 지어주고, 또 현지 청소년들과 문화 교류도 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 청소년들의 국제 봉사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청년들, WID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뤘는데, 이번에는 청소년이네요. 자, 이번에 몽골을 찾았죠? 예. 특별히 올해는 지원단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첫 해에 방문한 몽골을 다시 찾았습니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9명이 참여했고요. 네. 몽골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다르항에 위치한 돈보스코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봉사활동이라기보다 주제를 기후위기로 정해서 몽골 현지의 광활한 대자연을 체험하고 현지 학생들과 이 주제로 토론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주제가 기후위기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앞서서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몽골에서 이 주제를 택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몽골은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국 가운데 한 곳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전국 토의 40%가량이 사막지대였는데, 현재 사막화 비율은 78%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몽골은 세계 평균 비온보다 3배나 높은 2.1도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20년 사이에 1000개 넘는 호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 원장 이호열 신부는 해마다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심은 5,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모두 필요한 사람과 지역에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나무 씨앗을 파종했고, 이번에 학생들은 매일 아침 거기서 잡초 뽑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정에서는 몽골의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기보다 반대로 몽골의 광활한 대자연에 머물면서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데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생태 감수성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또 하고 온것 같네요. 저희가 직접 알아야 또 체험을 하고 또 느끼고 소중함을 알지 않겠습니까? 자, 몽골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활한 대자연인데, 몽골에 아직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호열 신부는 몽골에서 20년 넘게 선교하고 있고요. 다르항에서만 16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보여줬습니다. 센터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셀렝게주 일대의 하부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신부가 몽골에 있는 이유라고까지 밝힌 곳인데요. 도착하자마자 학생들 탄성이 육성으로 크게 나올 정도로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카메라로 열심히 찍어보려 했는데 그 네. 감동이 렌즈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또 비교적 많이 알려진 몽골에서 가장 큰 호수인 홉스골도 방문했는데요. 센터에서 12시간을 버스로 가야 하는 곳입니다. 길도 고르지 않아서 다들 정말 힘들어했는데 이 바다 같은 호수를 보고는 쉬지 않고 다들 호수 주변을 맴돌기기도 했습니다. 학생들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물수제비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말도 타면서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네, 자연을 만끽한다는 표현이 요즘 또 특히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한것 같은데, 몽골에서 만끽을 하고 왔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활동은 말 그대로 봉사보다는 체험 위주였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지원단은 현지인들을 위해 집짓기나 의료 활동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지원단 학생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 잡초도 뽑고 벽화도 그리는 활동을 했지만 이호열 신부는 첫날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기 온 가장 큰 목적은 몽골의 대자연 안에서 하느님께서 태초에 주신 복, 원복을 받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부는 일정 내내 자연 안에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감각을 학생들에게 심어줬는데요. 지원단 단장 살레시오의 박경석 수사도 이번 일정은 단순한 여행이나 체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큰 투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원단을 거친 학생들은 국제봉사단체나 환경단체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지원단 학생들도 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다음에는 집을 지어주러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그림 같은 풍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풍경 같은 그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또 자연에 만끽하고 체험을 했다라고 하니까 오늘 또 박민규 기자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살레시오의 국제 청소년 지원단의 몽골 이야기, 가톨릭 평화신문의 박민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